네, 여러분. 13-7이죠. 제가 하려는 건 뭐냐면 13-3에서 이어가는 거예요. 13-3의 단점이 뭐죠? 3 기록. 5 기록. 10 기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아니라 3, 5, 10 이렇게 ULRI로 그러니까 리스트로 나타내고 싶습니다. 그걸 한번 해볼게요. 저는 UL을 하나 만들게요. 아니다. LI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LI. LI 같은 경우는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1, 2, 3이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요거를 맵으로 치환합니다. 그 다음에 배웠던 대로 키에는 뭐 담아요? 일단은 인덱스. 딱히 고유 값을 만들어낼 방도가 없다면 이걸 담으면 되겠죠. 이제 요 부분을 지워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1, 2, 3. 이건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1, 2, 3이 어떻게 되는 거죠? 1, 2, 3. 1, 2, 3이 뭘로 바뀌었어요? 이거는 우클릭해서 검사로 보시는 게 좋아요. 이게 1로 바뀐 거고요. 아. 1에서 얘로 바뀐 거고요. 2가 얘로 바뀐 거고 3이 얘로 바뀐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숫자가 이렇게 들어 있으면 숫자가 기록을 계속되면 그 녀석이 여기 반영되길 바라잖아요. 우리에겐 뭐가 있죠? 리코디드 넘버스가 있죠. 그걸로 대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맨 처음에 여기 뭐 들어있을까요? 없겠죠. 없기 때문에 네, LI가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기록 10을 한 다음에 또 기록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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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 자, 기록된 숫자 버전 1, 버전 2 이렇게 가시죠. 버전 1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존에 해놨던 리코디드 넘버스를 한번 그대로 출력하는 걸 해볼게요. 다만 가운데 쉼표를 넣어서 출력한다. 그러면은 그 각각의 배열들이 이렇게 나오겠죠. 10, 20, 30. 그리고 이거 매번 테스트하기 귀찮잖아요. 여러분이 여기를 바꾸면은 여기가 다시 리프레시 되면서 데이터 날라가고 다시 넣어야 되고, 그래서 전 초기 값을 10, 20, 30 넣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작할 때부터 10, 20, 30은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제가 40 넣고, 50 넣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사용하는 것보다 이 밑에 방식으로 사용하는 게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자 버전 2-2 위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LI를 만들어서 하셔도 되는데 요거를 그대로 복사하셔서 여기다가 이렇게 두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도 많이 하죠. 이 방법 셋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도 여러분이 출력할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도 해야 되고 이렇게도 할수 있어야 돼요. 그럼 이 부분이 뭘로 바뀌어요? LI, LI, LI 이렇게 바뀌겠죠. 네, 요거는 뭐예요? 요 안에 LI 3개가 이미 들어있어서, 네, 이거는, 그죠. 미리 숙제를 다 끝내놓고, 연산 다 해놓고, 마지막에 띡! 출력하는 거예요. 얘는 뭐죠? 요때 즉석에서 LI 3개를 딱딱딱 만드는 겁니다. 많이 쓰이는 방법들이니까, 버전 2랑 버전 2-2, 그다음 버전 1도 다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0, 디폴트가 값이 0이 들어있는 게 마음에 안 드네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널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일단 이렇게 가볼게요. 네, 저는 여기에 맨 처음에 뭔가 드러나지 않길 바랍니다. 됐습니다. 여러분 제로 상태에서 만드실 수 있어야 돼요. 요거를 못 만들면 안 됩니다. 요거 연습하세요.